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절 이후 일곱 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하루 전이 안식일인데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바로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일곱 번째 주일이면 50일이 되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교리가 있고 교파마다 교리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정통교회는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죠. 창조와 구속과 또 뭐 창세기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잘 알고 있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과 성장과 또 생애와 죽음과 부활, 승천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경험 우리들은 나름 다 고백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위일체는 어려워해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이해하려고만 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래요. 한 문장만 기억하면 삼위일체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좀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한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는 오랜 연구와 논쟁과 결정의 산물입니다. 역사상 삼위일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 그리고 그 교리를 정리한 사람은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155년에서 230년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결정된 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정통교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부터 삼위일체론이 확정되기까지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고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는요, 가감, 승재, 사칙, 연산만 하면 생활에 별 지장이 없어요. 뭐 복잡한 수학 할 것도 없어요. 물건 사서 이거 얼마요? 100원이요. 20% 깎아주세요. 20%? 그럼 아 0.8? 80원이네? 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아이 그래도 5%는 더 줘야지. 아 5%? 아 85원? 예,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미분 적분, 여러분들 미분 적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쓱 미소를 짓는 게 아, 나도 한때는 했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웃을수록 모범생이니까 미소를 지으세요. 근데 지금 실생활에 미적분 잘 안 쓰죠. 예, 그 얼마나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잊어버렸죠. 잘 안 쓰니까. 근데 미적분이 없으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전화기 못 만들어요. 컴퓨터, 자동차, 전자레인지, 냉장고, 믹서기, 주석이,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만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보내려면 미분 적분 이걸 해야 이 송전선을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전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미적분 모르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만들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못해요. 뭐 60Hz, 50Hz 이거 다 미적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응용해서 미적분을 해야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삼위일체론은 아주 중요한 근본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판단하는데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를 하라고요? 뭐 무엇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벌써 삼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인사하며 동시에 축복을 하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바로 이 구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삼위일체를 뜻하는 원초적인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라,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승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재림의주로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받아라. 은혜, 카리스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며 또 종말에는 이것을 완전히 완성하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 아가페. 이것을 누려라 하는 거죠. 은혜롭죠.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받아라, 친교를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령의 교통이다 되어 있어요. 교통, 커뮤니케이션, 소통,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을 받고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에요. 코이노니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를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받아라. 이것을 전하면서 여기에 새 위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동등하게 세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알던 모르던 삼위일체 신앙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로부터 놀라운 사건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역사 과정 속에서 400년을 거쳐서 논쟁하고 싸우면서 결정하고 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원래 있던 거지만 점점 더 알아가는 일들이 많죠. 자, 여러분 요즘 유전자 공학의 시대잖아요. DNA를 발견했어요. 예. 왓슨 앤 클라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DNA를 발견해요. DNA가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나선 구조냐? 이것이 복제되기 위해서, 나선 구조가 갈라지면서 또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선 구조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럼 이 DNA 언제 생겼나요? 왓슨 앤 클라크가 이걸 발견할 때 DNA가 없던 DNA가 땅 생겨서 나선 구조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근데 언제 발견했어요? 20세기에 와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물리학을 봅시다. 하이젠베르크가 양자 역학을 발견했어요. 예, 원자 주위를 전자가 열심히 돌아요. 예, 궤도 함수를 발견했어요. 언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땅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 생물이 있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 양자 역학은 있었어요. 근데 모르다가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본체를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개념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용어가 삼위일체예요. 존재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은 아,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 존재하시는가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절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영 이렇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렇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동시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상호 절대 독립된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동일한 일체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세 분이라고 할 때는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세 분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고요? 한 분이다. 예. 조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이 세상에서는 비유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이제 끝났어요. 예. 설명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외우고 하나님의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거 딱 외우고 이 세상의 용어로서 비유로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이 세상의 비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띵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점에서 점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낙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개념으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세상의 물리학적인 개념, 세상의 논리적인 개념, 이걸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이 세상의 내재적인 원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있다고 쳐요. 의자가 하나, 둘, 셋. 자, 의자 세 개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맞아요. 근데 이 세 개가 하나입니다. 너 안 돼요. 세 개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예.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저를 볼까요? 저는 박병욱입니다. 제가 대구중앙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아저씨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 역할은 하지만 저는 셋은 아니에요. 박병욱이라는 사람이 세 명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한 명이에요. 제 인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유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한 분이 아니라 동일한 게 아니라 구별되는 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격과 하나님의 위격과 성령님의 위격이 구별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렸잖아요. 구별되고 다른 분이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때 누구와 함께 고쳤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고쳤어요.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줬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오면 보낸다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다른 분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보혜사가 되지만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이단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달라요.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다르니까 파송을 하신 거예요. 위격이 달라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분명히 구별돼요. 근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더 본질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일, 죽는 일,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날 시간, 장소, 집안 그거 따지고 태어났나요? 답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 인간이 왜 죽어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답을 얻어요? 내 문제가 아닌데 나를 초월한 창조주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삼위일체 지식으로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단은 자기가 다 한다 그래요. 기성교단에서는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아는 것도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횡재예요. 이만큼만 알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신비죠. 신비. 세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예. 정말 신비로워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예. 가면 이 신비의 진리를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킵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나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오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삼위이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 이걸 알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분명히 다른 세 신이
한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라. 사랑의 관계는 세 다른 신도 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점을 성자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거스틴이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한번 생각해봐. 삼위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삼위의 관계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봐. 그러면 한 몸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우리가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처럼 바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처럼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시작.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시고 한 주님이시며 위격, 역할과 실체로서는 삼위이시나 본체, 본성으로서는 한 분이시다. 삼위의 관계는 사랑의 완전한 교통을 이루는 관계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교통을 이루는 사랑 자체이시며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류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삼위께서는 연합하여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몸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현실적인 삶이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몸이고 서로 다른 지체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완전히 하나 되는 삶,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삶,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